윤고은의 EBS 북카페. 잘 지내시는지요? 너무나 환한 여름에 안부를 묻습니다. 하얀 구름과 쏟아지는 비, 지나가는 바람과 뜨거운 햇살.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잘못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하시길.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 더 먼 미래까지 술술 나아가시길. 2023년 하지 무렵의 김현수. 오늘 북카페 초대석은 이렇게 다정한 여름 안부를 물으시면서 소설집 너무나 많은 여름이를 품고 오신 김현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품고 북카페에 오셨었죠? 이번에는 한여름에 너무나 많은 여름이를 들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또 반가운 느낌, 오랜만에 뵙는 듯도 하고 근데 또 만나야 할 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반갑습니다. 아, 언제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지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맞아요. 예,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완전히 새롭네요. 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만약에 지금 라디오 우리 북카페 듣고 보고 계시다면 김현수 작가님 마이크에도 지금 장식이 살짝 안부 인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장식 어떠세요? 네, 헬로 마음에 이렇게. 예, 헬로라고 네. 이제 저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는 셈이고요. 네. 카페인 여러분들 뭐 반갑고요. 오늘 그 태풍이 아침부터 그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을 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이렇게 계속 보다가 나왔는데 별 피해 없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태풍이 좀 더운 날씨만 식혀주고 그냥 쑥 잘 갔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카페인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지금 김현수 작가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겠죠. 예, 순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2606님은 지금 인사 주셨는데요. 중학생인 저희 딸은 웬만한 책은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고 꼭 소장하고 싶은 책만 사는데요. 며칠 전에 서점에 불쑥 가더니 너무나 많은 여름이를 사서 왔더라고요. 오늘 김현수 작가님 북카페 나오신 데서 저희 딸이랑 나란히 두근두근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제가 가끔씩 뭐 그 독자들 만나는 뭐 그런 자리에서 네.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가끔씩 사인을 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어떻게 왔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겠지 라고 했는데 이분은 좀 반대되는 경우셔서 그러네요. 예, 제가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따님이 도서관에서 대출할 책과 소장할 책을 구분해서 이제 책을 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제 책을 사셨다고 또 하시니까. 들이신 거죠. 그렇죠. 예, 따님께 참 매우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금화성님은 와 떨려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떨립니다. 네. 지금 모두 기분 좋은 떨림인 네. 거죠. 지금 북카페 또 몇 계절 후에 이렇게 오신 셈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시자마자 북카페 벽의 변화를 또 감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이렇게 말할까 좀 포근한 공간으로 바뀐 듯한 느낌이고요. 네. 점점 이 자리에 그 윤고은 작가님이 아 어울리는구나. 네. 여기를 본인의 어떤 공간으로 점점 바꿔가고 있는 것 같다는. 제가요? 예. 요거 근데 그 저도 이벤트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이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네 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예요. 뒤에가 좀 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다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보기 좋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수시로 네. 이렇게 작품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작품이 많아요. 수장고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정도입니까? 네. 네. 김현수 작가님도 혹시 그림 그리시거나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신다거나 하시면 네. 보내주셔도 돼요. 아, 네. 네. 저도
뭐 기회가 다음에 네, 보도록 보내주셔도 해보겠습니다. 돼요. 저희 항상 예. 벽은 많습니다. 네.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소설집 좀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 10월 제주부터 2023년 6월 창원까지 독자들 직접 만나면서 낭독하셨던 20편 소설을 이렇게 묶으셨는데요. 오늘 또 북카페 오프닝 문장 카펫으로 그 작가의 말의 일부를 읽어드리기도 했거든요. 네. 낭독회 하시다가 또 다 끝나고 나면 오신 청중들에게 또 이렇게 청하시기도 네. 의견을 청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얼굴에 조명이 켜지는 것 같은 네. 진짜 사람의 기운을 느끼시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네. 어떤 마음이세요? 이 작품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묶인 이 상황. 제가 낭독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약간 우연이에요. 네. 제가 뭐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제주도에 어떤 레지던시에 있을 때 그 의무사항이어서 그런 이제 낭독하는 자리가 생겼고 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낭독을 하는데 그때 좀 뭐랄까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제가 원해서 잡은 자리가 아니고 그냥 잡혀 있는 자리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소설에 대해서 막 익히 아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낭독을 하시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약간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범상치 않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통 도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독자분들하고 좀 다르게. 일하다가 오신 듯한 느낌을 네. 제가 좀 받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신 거냐고 그 서점 그 주인분에게 여쭤봤더니 뭐 귀농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뭐 입문서들을 읽는 분들인데 혹시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을까봐 네. 이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읽어드리는데 뭐 그때는 제가 뭐 새로 쓴 소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전에 썼던 글들을 읽어드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읽기는 읽었는데 그래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루해서 주무실 것 같으면은 보통 때 같으면은 좀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럴 텐데 주무셔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낮에 일하고 열심히 네. 일하고 뭐 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만들고 해서 피곤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뭐 제 소설이나 글을 잘 읽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네.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가시는 시간이 돼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이분들이 뭐 재배하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분들한테 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네. 뭔가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분들이 제가 놀러를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뭐 자기들이 재배한 것들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감자도 당근이나 이런 거 가서 먹으라고 먹으면 힘이 날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제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을 네. 드리고 그걸로 이분들이 힘을 내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낭독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소설가이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되게 들어오는 뭐 제의 같은 거는 강연회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아니면 북토크 같은 네.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잘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일인데 왜 매번 이렇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뭐 더 거창한 이야기들 뭐 창의력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온갖 것들 다 네.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저는 낭독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뭐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바꾸고 네. 할 수 없으면은 뭐 죄송합니다. 저는 낭독회만 할 것 같아요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낭독회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왜 낭독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네, 적도 있었나요? 처음에는 보통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낭독회를요? 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온 책을 가지고 이제 낭독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사실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다 읽은 책이고 작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뿐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새로 그 최근에 쓴 작품들을 가지고 네. 발표하거나 출판하지 않은 작품을 읽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갸우뚱하면서 뭐 과연 어떨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큰 도서관 같은 데서는 보통 뭐 크니까 네. 좀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작은 서점, 뭐 지방에 있는 서점들, 독립 서점들 이런 데서는 많이 오시면은 뭐 어떤 데는 50명씩도 오긴 네. 하지만 보통은 한 20분 네. 정도가 오셔서 그런 곳이 이제 낭독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그 낭독회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빠른 편이십니다. 서점 하시는 분들은 왠지 서점 하면은 그런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낭독회 같은 작가가 와서 책을 읽어준다, 그걸 듣는다, 그렇죠. 뭐 그런 저녁들이 떠오르고 아주 좀 약간 낭만적인 느낌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 배경도 책이고 막. 네, 책이 많이 꽂혀 있고. 예, 전 주로 이제 밤에 한 7시쯤 퇴근하고 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네. 해야 되니까 7시쯤 하는데 7시쯤 해서 이제 그 밤에 한 10시 정도까지 하면 뭔가 아무튼 밤을 너무 잘 보낸 듯한 예,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서점에서 한 20분 정도한테 갓 쓴 네. 전 갓 지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글짓기도 짓는 거니까요. 그렇죠. 갓 지은 그 소설을 읽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돌아가실 때는 그 프린트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아 나한테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릴 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고 좋았습니다. 마치 그 낮에 온 힘을 다해서 농사지은 농산물. 네, 제가 농사지은 그죠. 그런 것을 네. 바로 드리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된 그 힘을 모아서 시작된 그 소설집이 저희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일단 이 낭독의 기운 저희 북카페도 뭐 무형의 공간이긴 하지만 네. 작은 황금 비율이잖아요. 한 20명 정도의 작가 한 분 이런 느낌으로 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김현수 작가님 낭독을 저희도 같이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주실 건가요? 나 혼자만 웃는 사람일 수는 없어서라는 소설을 읽어드릴 텐데요. 네. 이 낭독회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막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향을 받은 글을 쓰고 그래서 이 오늘 뭘 읽을까 하다가 그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그와 좀 그런 얘기를 좀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산책은 늘 그 나무 아래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어. 5단지 초입에 서 있던 마로니에. 그 앞에 이르면 나는 그 나무 둥치에 붙은 칠엽숲과 칠엽수라고 쓰인 이름표를 찾아 읽었고 너는 코를 킁킁대며 주위를 맴돌았어. 때로 산책도 버거울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 나무 아래에 서면 언제나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래, 모두 잊자. 잊어버리자.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생각하자. 아무리 어두워도 마루니의 아래에서의 생각은 환했고 밤 하늘을 가린 잎사귀의 인맥은 더없이 또렷했지. 나는 매일 너에게서 뭔가를 배웠어. 네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들만 생각하기. 태풍이든 장마든 뭔가 몰아칠 때는 그때야말로 한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지금 이 순간 기다릴 만한 것을 기다리기.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변화에 민감하기. 비가 그친 뒤 바람의 미세한 변화나 오늘은 산책을 나가도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알아차리기. 좋아하는 것들 앞에서는 온몸으로 기뻐하기. 김현수 작가님 낭독으로 너무나 많은 여름이 중 나 혼자만 웃는 사람일 수는 없어서 도입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 실시간 이 태풍 상황, 기상 상황에 저희가 귀를 열어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이것을 반영하셔서 지금 네. 골라오신 부분을 읽어주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아, 낭독회라고 하는데 가서 작가가 읽어주는 글을 이렇게 한 편 정도 분량을 듣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훅 끼쳐오기도 합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게 제가 처음에는 낭독에 어울리는 목소리일까 이런 의문도 가졌어요, 저한테. 아, 읽는 사람에겐 부담일 수 있죠, 사실. 네, 맞아요. 읽어본 적도 많지도 않고 해서 이게 잘 들리실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아, 제가 읽어보니까 본인이 쓴 글은 본인이, 작가 본인이 읽는 게 맞아요. 가장 그 호흡을 잘 아는 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자분들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긴 하지만 사실은 작품을 읽는 목소리를 통해서 네.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독자 사이에 제 목소리가 있는 셈이 되는데 그게 또 매우 그 책을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친밀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같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시간 정도 낭독을 하는데 한 시간 정도가 끝나고 나면 그 독자분들하고 저 사이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벽 같은 게 있겠죠. 그게 좀 없어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뭐 책, 소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아니면 다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훨씬 잘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오시기 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우리 카페인 사연에서도 네. 그 낭독회에 참여하신 네. 두번 참여하신 또 독자셨던 네. 카페인 분이 사연을 주셨었거든요. 그 네. 느낌이 너무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곡을 한곡 듣고 네. 와서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그 허회경 씨의 네. 오 사랑아라는 곡을 그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허혜경 씨는 참 목소리를 참 좋아하고 노래도 참 좋아하고요. 근데 이 곡에서는 뒤쪽에 가면은 그 스트링으로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듣고 있다가 이것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연주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곡을 이 소설에 어떤 그 소설에 붙이기는 했는데 아직 네. 제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스트링 부분에 해당되는 그것은 소설로는 아직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것은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요. 쓰려는 그 욕구를 계속 부추기는 네. 그런 음악이라는 얘기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아 조금만 더 버텨줘 쉽게 사랑해 뛰어드는 마음이야 아 그대야 조금만 더 버텨줘 나는 너무나도 쉽게 당신을 사랑해
오랑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너무나 많은 여름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인분들이 지금 이제 음악 나가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가 켜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는 사연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살짝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전에 우리 북카페 나오셨을 때는 갓 구운 빵 같은 소설이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밥보다는 빵에서 빵, 갓 구운 빵 같은 소설을 얘기하셨는데 이번 소설집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배추, 당근. 감귤, 당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갓 수확한 네. 그렇죠. 그 배추, 감귤, 당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니까 또 미묘하게 차이가 느껴진다는 네, 차이가 얘기를 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갓 구운 빵이냐, 갓 뽑은 네. 수확한 이 채소. 그 차이 제일 큰 차이는 빵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전문적인 기술 가지고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잘 되면 제가 잘해서인 것이고 네. 잘못되면 제가 못해서인 네. 건데.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재배를 하게 되면 네. 그건 다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되잖아요. 요즘처럼 뭐 태풍이 온다거나 날씨 등등. 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게 잘 재배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에이, 실패했어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게 혹시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노력은 계속 하는데 뜻대로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아요. 네, 마지막에 가서 뭐 안 됐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긴 할 테지만 네. 과정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빵보다는 당근이나 배추, 감귤이 맞습니다. 품목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오실 업종이 때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농사 쪽으로 바뀌셨습니다. 네. 다음에 어업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나 지금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 느낌이기도 한데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시는지가 너무 잘 느껴지기도 네. 하고 그리고 지금 답변 들으면서도 제가 또 굳어지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번 책 읽으면서 저 정말 오랜만에 구루 이런 단어를 떠올려봤거든요. 네. 이 책이 너무나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현수 작가님 책을 거의 다 읽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형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책이 너무 후벼파게 다가와서 네.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이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것 네. 같은데 이 책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네.
어떡하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토록 평범한 미래도 너무 좋았지만 이 책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 느낌이 잘 전달이 되기도 하고 너무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변화를 거치셨는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소설 쓰기 시작했을 때 처음 마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흘러오셨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소설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인생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큰 실패를 겪고 방황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책도 읽게 됐고 글도 쓰게 됐고 하다가 이제 사실은 뭐 원한 건 아니었지만 뭐 그리고 당시에는 원하기는 또 했었지만 어쨌든 소설가가 되고 됐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소설을 쓴다는 게 뭐랄까 잘 써봐야지. 아까 그 셰프의 마음 같은 게 빵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기술을 좀 익히고 나도 빵을 잘 만들어 봐야지. 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잘하면 제가 잘한 것 같고 못하면 또 내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울고 웃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빵을 만드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한 거지 이걸 먹는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이걸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낭독회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시는지 알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기면서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무 때문입니다. 뭐, 겨울 나무도 좋긴 하지만 잎이 좀 없기 때문에 여름 나무가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산책을 나가다 보면, 그 햇볕이 이제 나무에 막 반짝반짝 비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이렇게 반짝일 때.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 그 풍경에서 그늘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것은 그늘의 풍경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테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빛만 보고 빛의 풍경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풍경인데 그늘의 풍경도 되고 뭐 빛의 풍경도 되는 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세상에 그 많이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만 많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너무 진실처럼 믿고만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늘의 이야기와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걸 뒤집으면 뭐 다른 또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이야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술자라고 치자면 이야기 만드는 기술자인데 이야기 만드는 기술자라면은 정말 그 완전 그늘의 이야기 빠져나갈 수 없는 이야기를 재료로 해서 이걸 빛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지 진짜 그 이야기꾼이라고나 할까, 뭐 소설가라고나 할까,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그런 소설을 써보자. 어떠한 어둠의 이야기라도 빛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소설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좀 쑥스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그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소설가입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죠.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느껴지긴 하지만 이 앞서 낭독해 주셨던 작품 나 혼자만 웃는 사람일 수는 없어서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느끼시는 그 소설가의 생물할까? 어떤 소설가의 사명이랄까? 꿈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에 이제 기억을 부여해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앞에서 읽어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 살짝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이제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 소재로 쓴 소설인데요. 예전에 이제 개포동에 큰 단지가 있었고 그 개포동 아파트마다 이제 나무들이 꽤 오래
자랐죠. 그래서 큰 나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그 개포동에서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거의 뭐 인생의 반 정도를 같이 살았던 나무들인데, 개포동이 재개발하게 되면서 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야 뭐다 이해가 네. 가지만, 나무가 3,000그루인가 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모두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저는 너무 슬펐고요. 약간 대량 학살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사람들은 이제 뭐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무라는 것은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우리와 같이 한 30년씩 같이 같은 동네에서 컸던 나무 같으면 비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엔 이야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나무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 반려견하고 수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이제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어떤 사물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나무도 그렇게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야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우리가 이야기에 주목한다면 그렇게 쉽게 나무를 자르거나 네. 어떤 뭐 동물을 죽이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나하나의 나무마다 어떤 추억, 기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그 기억을 얘기하잖아요. 설명해 주시나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래서 뭐 각자가 추억이 있는 나무 앞에서 그 나무의 이름을 이제 추억과 연관해서 이름을 네. 부르는 거죠. 뭐 은행나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의식은 나무는 다 다른 나무들인데, 네. 뭐 은행나무다, 뭐 잣나무다, 이렇게 네.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서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읽는 내내 뭔가, 이게 우리가 낭독회에 가서 작가님의 낭독을 듣고 또 작가님이 낭독회에 가셔서 낭독을 하고 이런 상황들과 굉장히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표정을 보고 진짜 얼굴로 인식하고 그러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점점 막 비대면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네. 이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뭐막 이렇게 비대면에서는 막뭐 댓글로도 막 욕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비난도 하고 하지만, 그쵸. 얼굴을 한번 보게 되면 두 사람 다 얼굴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면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낭독회 같은 그런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문화이고 지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뭐 인터넷을 이용하면은 뭐 몇천 명씩한테 읽어줄 수가 있을 텐데 왜 네. 그런 서점에서 20명 정도한테만 읽어줍니까라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만큼 거기서 받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는 꽤큰 거죠. 항상 보면 우리 마음을 오래 움직이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것들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런 그건 전 느낌.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야속합니다. 아, 네. 엄청 빠르게 진짜 이런. 빨리 지나갔네요. 네. 여기서 김현수 작가님이 우리 카페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오신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이두 번째 곡은 에픽 45라는 그 그룹의 포스트락 그룹인데요. Summer's First Breath라고 해가지고 여름의 뭐첫 번째 숨결 이렇게 번역이 될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이제 포스트락 그룹이니까 잠깐 연주가 좀 반복적으로 이제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그 심장 소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음악 안에 그 심장 소리를 자 귀를 기울이시면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뭐랄까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울리게 하는 느낌? 그런 게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 여름의 마지막 숨결이라는 소설을 쓰기 네. 시작했어요. 그 심장 소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현수 작가님 너무나 많은 여름이를 들고 오셔서 저희에게 여러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아, 북카페 에디션도 오늘 당연히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드릴 텐데요. 일단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상의할 시간을 놓쳤어요. 음악 듣고 얘기하느라고. 혹시 어떤 그림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림을 혹시 자주 그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림 잘 안 그립니다. 보통은 그래요. 네. 여기 북카페 초대석에 오시면 거의 그림을 안 네. 그리시지만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네, 이것을 한번 네. 생각을 해보고 있을게요. 그래서 네. 우리 카페인분들이 한번 어떤 그림 오늘 대화 속에서 좀 원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서 작가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낭독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독회를 좀 상상을 하면서 저희 들어볼게요. 어떤 부분 준비하셨을까요? 거기 까만 부분에라는 소설의 그 마지막 부분 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는 겹겹으로 접었잖아요. 책 모서리. 네. 그런 부분을 딱 골라오셔서. 네. 자, 그러면 좀 낭독을 듣고 가겠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주위의 눈에 수백 개의 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수천 개의 별들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위가 보지 못하는 별들은 그보다 더 많다. 우리 은하계에만 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으니까. 누구도 보지 못해 아직 밤하늘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별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천문학적인 발견이란 관측을 통해 어떤 별을 존재하게 만드는 일이다. 말하자면 어떤 별은 우리가 보는 순간부터 반짝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관측이 별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거기까지 설명한 뒤 연구원은 삼각대에 고정시킨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번갈아 밤하늘 사진을 찍는다. 주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카메라와 핸드폰에 찍힌 밤하늘 사진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탄성을 지른다. 오래 노출시킨 카메라의 사진에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있다. 기계적으로 더 섬세한 덕분에 카메라는 핸드폰보다 더 많은 별들을 사진에 담은 것이다. 말하자면 카메라 쪽이 더 많은 별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별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연구원은 말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찰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닐까요? 라고도 덧붙인다. 밤하늘 관찰이 끝나고 난 뒤 학생들은 어둠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시진이가 찍힌, 그러니까 나도 본 바로 그 사진이다. 연구원은 플래시도 켜지 않고 작은 빛에도 예민한 사진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어둠 속에 묻힌 학생들을 찍는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밤하늘을 관찰하는 태도를 학생들이 잊지 않도록 어쩌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 선생님은 그런 사진을 우리에게 찍어주신 게 아니었을까요? 라고 주희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이 세상이 온전히 내 눈앞에 펼쳐졌다. 김현수 작가님 목소리로 너무나 많은 여름이 중 거기 까만 부분의 결말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소설을 아직 읽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살짝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상황인지. 이 소설은 제가 실제로 뭐 그 어떤 약전을 쓰기 위해서 네. 경험했던 일들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고요.
그, 뭐,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고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수목장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엄마가 제일 아쉬운 게 아이 사진을 많이 못 찍은 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아이의 수목장 했던 곳에 가봤더니 어떤 친구가, 나는 늘 잊지 않겠다라는 뭐그 사연과 함께, 그래서 항상 너하고 찍은 사진을 계속 들여다본다, 네. 이런 얘기를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자기 죽은 아이의 사진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한 엄마가 전화를 걸었더니, 사진을 보내드리긴 보내드리는데 좀 주저하면서,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들끼리 뭐 다른 일이 있었나,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약간의 기대도 하고 받아봤더니, 그냥 새카만 사진을 보내온 거죠. 네. 그래서 엄마는 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뭐 약점을 쓰러 온 어떤 소설가한테 그 사진을 보낸 아이는 이제 연락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해서 그 까만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좀 대신 좀 물어봐 달라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그 소설가가 그 친구 그 주희를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엄청나게 반전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소설가가 띵 이렇게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을 느끼게 할 법한 질문을 주희가 하잖아요.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지금 이 일, 약전을 쓰시는 거냐고 묻잖아요. 거기서의 주희의 대답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제 함께라고 하는 것, 연결돼 있다는 것, 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또 너무 큰 깨달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별의 반짝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하려는 또 시선이 있어야 그때 별이 반짝인다라고 하는 그 연결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지금 그 이런 뭐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소설에서 주희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다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결국 자기한테, 우리 모두한테 남게 됐다. 네. 왜그 아이가 죽고 나는 안 죽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모든 그 가능성이 다 없어지고 우리만 이렇게 남아 남았 이런 세상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이 세상에 그 책임감이 있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주위가 얘기를 해요. 그건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었으면 뭐 세상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그렇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도 있을 텐데,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읽으면서 함께 수록되어 있는 작품 관계성의 물그 작품 얘기도 좀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성의 물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물한 잔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건넴으로써 연결되는 어떤 그런 또 영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성의 물은 제가 썼지만, 재미있는 게, 보통은 이제 물한 잔을 건네는 거에 사람들이 주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건넬 때는 이걸 다시 받는다는 전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네는 행위가 그렇게 순수한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대가 없이 이제 네. 친절하라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선배가, 그 여자 선배가 하는 말은 얻어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한 잔을 얻어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 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얻어먹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좀 고마운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뒤부터는 이제 무조건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줬는데 안 받으면은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감사만 하면 무조건 네.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건 물이라고 뭐 말을 했지만, 세상 모든 게다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처럼 뭐 비가 오는 날뭐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게 뭐 해준 어떤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만 느끼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관계성이 생기는 예, 것이다. 다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같이 뭐 같은 길 거라는 행인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복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감사할 수 있으면 다 알게 되는데 네. 그 받은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받는지를 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는 인지해야 게 한다. 중요한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뭐 장영은님 나무 그림 어떨까요? 여름에 입힌 무성한 작가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나무에 대한 얘기. 허수영님 나무 그림 하셨고 정용재님 진짜 사람의 심장 하셨고 문현정님 별 하셨고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 지금 후보로 다 둘게요. 1번 나무, 2번 심장, 그리고 3번 별. 그리고 제가 떠올린 것은 이게 북카페 에디션이니까 왠지 나무나 별이나 이런 곳은 좀 작가님하고 어울려 왠지 다른 데서 이건 그리실 것만 같은. 하나만 그리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그 법칙은 아, 없습니다. 네. 이건 어떠세요? 저는 이 소설 안에서 그 사이에라고 하는 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스파게티 인생론도 너무나 인상적으로 읽었기 네. 때문에 아, 스파게티. 펜 위에서 뒤섞인 스파게티. 요건 어떠세요? 요것도 일단 후보로 저도 올리겠습니다. 물한 잔까지 포함해서. 한 5개가 있죠, 지금 후보가. 그 중에 어떤 거 그려주시겠어요? 주로 먹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데서는 잘안 그리실, 오늘만 그리고 안 그리실 그런 걸로 그려주세요. 물로 하겠습니다. 물이요? 네, 물. 물 지금 한 얘기해 잔. 주신 물한 잔. 네. 물한 잔을, 너무 쉬, 스파게티 별론가요? 스파게티 옆에 물한 잔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많이 그려주신, 지금 만찬을 그려주실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리다 보면 또 이제 나무도 그리시고 별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북카페 홈페이지가 아니고 북카페 인별그램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이 스파게티 인생론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저 이것도 너무 인상적으로 이제 읽었는데 시간은 없지만 뭐 네. 짧게 이게 어떤 것인지 소설 안에 등장한, 예. 장피에르 라는 엔지니어의 얘기인데요. 그 엄마를 이제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그 엄마의 상실감을 극복을 잘 네.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연인과도 헤어지게 됐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다가 죽으면 없어질까라는 것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런 마음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남아 있을까? 그 마음이 그 남아 있다고 치면 왜 지금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념에 사로잡혀서 네. 자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살던 곳에 가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툴루즈라는 곳에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장삐르라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듣고 하는 와중에 이제 스파게티 인생론도 듣는데 뭐 그냥 재담인 거죠. 뭐 네. 우리는 그냥 스파게티 그 봉제든 한 네. 줄이어서 여기는 이제 인과관계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있지만 이걸 이제 삶아가지고 팬에다가 막 섞으면 네. 한번 툭 섞고 나면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네. 얘는 자기의 그 인생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스파게티들이 모양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과거로 가면 얘네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있을 거야라든지 뭐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다. 라는 이제 다 바뀌고 변한다 뭐 이런 그쵸. 식의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존재했던 마음도 실제 마음이고 지금 바뀐 마음도 또 실제 마음인데 그두 가지가 다 같은 마음이다.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네. 머리로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한때 살았던 것도 진실이고 지금 없는 것도 진실이다. 네. 이두 가지가 같은 상태다. 뭐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장피에르라고 하는 우연히 만난 같은 네. 헤비메탈 밴드를 좋아해서 얘기하게 된그 40대 후반의 네, 엔지니어라고. 엔지니어입니다. 왜 엔지니어인가도 궁금해서 제가 무엇을 엔지니어라고 하는지는 안 나오지만. 네, 이분이 네. 이제 뭐 그런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 네. 되고, 툴루즈에 갔더니 거기가 그 유럽의 그 뭐죠, 그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지역이 그 엔지니어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네. 아, 근데 그래서 이 장피에르가 지금 스파게티 인생론을 얘기하면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 툴루즈에 뭐 실제 엔지니어들이 많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 상태로도 뭔가 엔지니어의 마음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 스파게티 인생이 너무 더 신빙성 있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재밌게 다가왔어요. 뭐 권위가 이렇게 아니, 권위가 생겨. 부여된 맞아. 거죠.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막 알고 있을 것만 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파게티 옆에 물 한 잔 그림이 담긴 네, 너무나 많은 여름이 북카페 에디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을 정말 꽉 채워서 얘기를 했는데도 흘러갔네요. 또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불러만 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아, 끝곡은 이제 뭐 펩톤스의 땡큐, 땡큐라고 고맙습니다. 뭐 이건데요. 그 제가 그 이 표제작이 되는 너무나 많은 여름이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쓴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슬프고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머니한테 이제 뭐 아까 물 한 잔처럼 받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했던 분이고요. 참 좋아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하고 이제 얼마간 같이 시간을 보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붙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카페인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